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.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. 성경은 신자들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. 이는 충분히 관찰하고 살피고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. 돌아본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고 격려할 수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그들이 신어야 하는 불편한 신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. 우리가 가망 없다고 여겼던 사람을 돌아보십시오.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며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.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건강합니다. 이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. 세대가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해도 어느 곳에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작은 소자 하나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돌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